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미니3 프로로만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기랑 미니3 프로로 찍는데 오늘의 조종은 모컨과 고글을 쓰고 하겠습니다. 모컨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두 다 미니3 프로로 촬영한 겁니다. 엄지손가락의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밀고요. 기울임을 왼쪽으로 주면은 이렇게 서클이 가능합니다. 잔잔한 수면 위를 비행할 때는 높이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조심히 비행하십시오. 전진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모션 컨트롤러 1에서는 안 되고 모션 컨트롤러 2에서만 가능합니다. 모션 컨트롤러의 장점이죠. 좁은 길을 가려고 했지만 수신율이 점점 낮아져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글의 신호가 매우 약합니다. 끊기는구나 이게 조금만. 미니3 프로와 모션2로는 다이브하는 느낌보다는 하강하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내려가고 싶어서 엄지손가락으로 하강을 하면서 아래를 보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없더라고요. 미니3 프로의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조종기로 많은 숙련이 필요한 비행이 모션 컨트롤러로 쉽게 가능합니다. 다이브는 역시 하강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다이브 느낌은 살리진 못하네요. 왜 그러면 내려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이렇게 벽 타고 가는 거는 충분히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꺾는 느낌, 요거 정말 좋죠. 지금 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모컨으로 하는 거고요. 모컨만으로도 이 정도 영상을 뽑을 수 있다는 거, 서클이나 드론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여기 안녕 해주면은 원래 안녕하면은 드로니가 돼요. 드로니 이렇게 드로니가 가능합니다. 모컨으로도 드로니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에서 옆으로 돌려주면 돌리는 게 아니구나. 옆으로 돌려주면 그러면은 헬릭스가 되는 거고요. 헬릭스. 야,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리고 이 고글을 쓰고 모션 컨트롤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이 구멍파기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구멍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띵띵띵 거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요. 가자. 센서 드론으로 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가능합니다. 모컨으로. 사실 요런 데 지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 뒤로. 얘가 지금 센서가 개입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클 또한 가능하죠. 서클. 돌려볼게요. 옆으로 가면은 몸이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주면은 옆으로 가는 그거를 서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갈게요. 옆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기울이면은 서클이 가능합니다. 모양은 좀 웃기지만 서클이 가능해요. 그리고 로켓은 위로 가면서 나를 봐주면 되죠. 이렇게 아래를 봐주면서 조금 전진하고 이렇게 퀵샷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퀵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니까 속도가 느려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퀵샷들이 다 가능해요. 여기서 돌리는 건 안 되는구나.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하면 장애물 회피도 꺼지고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다 용감한 비행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무 사이를 피해서 올라와서 다 올라간 다음에 다이브. 이런 다이브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미니3 프로와 조종기, 고글을 사용해서 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재미있게 비행을 할 수 있고 조용하게 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로는 어려웠던 게 모션 컨트롤러와 고글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쉬웠던 게 있고 서로 할 수는 있지만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느냐 어렵게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얻는 데는 조종기나 모션 컨트롤러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영상의 퀄리티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모션 컨트롤러가 있으면 좋지만 비싸다 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그렇고 다음에 또 뵙죠.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지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정지를 할까요? 정지를 안 하니? 안 하는데요? 왜 안 하지? 이렇게 가까운데? 잠깐만. 야, 이렇게 가까운데 정지를 안 한다고? 아, 정지했네요. 더 이상 앞으로 안 가요. 전진, 후진. 재밌습니다.